여러분의 일상에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편이십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생각해 보면 감사도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사연이 있는 건축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지금 부산 수영로 교회는 경주에 기도원을 건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형제 교회니까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요, 이렇게 일상적인 헌금이 아니라 물 건너서 온 헌금입니다. 뭐냐면 우리 티엔다오 전도사님, 링링 전도사님 같은 우리 함께했던 그 민들레 공동체 그 동공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수영로 교회가 그런 건축을 하는데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제가 전달하려고 부산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로 한국도 힘들지만 중국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감당한다는 건더 쉽지 않죠. 이규현 목사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 금액을 떠나서 그 사랑 때문에 참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또 기쁨을 주고 또 격려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 친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뭐 티엔따오 전도사님이나 장비아오 전도사님이나 링링 전도사님 지금 완성형을 보기 때문에 와, 저런 분들이 중국에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꼭 그분들 아니지만 그분 친구들이 처음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심지어는 동성애자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삶을 얻고 심지어는 이렇게 박사학위도 내려놓고 주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정말 복음에 감격을 하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데 막 10의 5조, 10의 7조, 10의 10조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친구들은 교회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쳐 줬어요. 야, 너희들의 마음 아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활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10에 1조 드리고, 그리고 매주 500원이라도, 중국 돈 500원 말고 한국 돈 500원이라도 매주 감사 생활을 해라. 감사가 더큰 감사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감사에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 시켰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 10년 지났죠. 그러니까 작은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것이 어떤 더큰 감사의 조건으로 돌아오는지 삶에서 체험했으니까 수영로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같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또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든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늘 매주마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습관이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의 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겨울 부흥회 때 누가 오셨죠? 보나콤 강동진 목사님께서 오셨죠? 제가 중국 선교 나가기 전에 보나콤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1년 동안의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강 목사님 네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충북 보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신부 우리 아내도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시골이었는데 그때 원피스 입고 갔는데 아유, 충북 보은 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선교를 나갔지만 그 선교 훈련 기수 중에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분은 조우현 선생님이 유일하네요. 조 선생님 보면서 문둥병자 10명이 나음을 입었지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던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섭섭한 적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사모님께서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그래 정말 감사를 잘 표현해야겠구나.
특히 영적 리더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야겠구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한 심플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문둥병자는 한 명뿐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백문일답 예수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가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때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이 심플한 이야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백문일답을 교훈하시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정을 한 명 한 명 저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 답을 찾고 있는 영역들. 백문일답.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백문일답을 교훈하시려는 것일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감사. 감사야말로 클래스가 다른 인생을 여는 열쇠입니다. 뭐가요? 감사.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열리지 않는 것만 이거 어떻게 열릴까 골똘했지. 최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세 가지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면 됩니다. 첫째, 영육간에 건강한가? 둘째, 기쁨이 있는가? 셋째,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에 충족되면 반드시 감사라는 반응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전성기는 딴 거 없어요. 감사 전성기가 바로 신앙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늘 우리는 현재가 신앙의 전성기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가 신앙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때 생각해 보세요. 감사 전성기가 신앙 전성기입니다. 무엇을 보기만 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감사를 표현하는 그때가 바로 신앙의 전성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특히 감동이 되었던 세 가지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경계선에 내몰린 사람들, 선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루하고 초라한 그 인생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에서 12절에는 오늘 이야기의 지리적 배경이 소개되는데요. 우리 11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인터넷으로도 들으시니까 저도 또 물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에. 어느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 접경지대에 몰렸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배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나라든 북중 접경지대 같은 경계선에 가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토에서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경계선까지 온 거죠. 저의 멘토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접경지대에 가신 적이 있는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지금도 로힝야족 학살, 인종 청소의 폭력에 노출되며 정말 짐승 이하의 삶을 사는 미얀마 어린 아이들을 보고 한참을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얀마 어린 아이들이요, 난민촌에서도 코로나19가 오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몇 개월째 그냥 쫓겨나서 방황하고 있대요. 우리 재율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에도. 그래서 그 할머니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기회가 허락된다면 자신들의 중국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미얀마 그 어린아이들과 자신의 생애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하셨습니다. 12절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경계선으로 몰렸는지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줘요. 12절에 이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 10명. 여러분, 나병 환자 잘 아시죠? 당시 문화에서 나병 환자는
그 전염성 때문에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지금 문둥병, 한센병, 이건 예입니다. 김재현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 걸리셨습니다. 제가 선포한다면. 다들 지금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아유, 이럴 때 집에 좀 있지, 어딜 갔다가. 지금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교회 혹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죄 지은 거 없어요. 그 사람도 누구에게 감염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진자라고 하면은 마녀사냥식으로 막, 지금 아마 김재현 집사님 확진됐다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주변에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또한 나병은 죄로 인한 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종교적인 돌봄에서도 사람들의 긍휼의 마음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저거 저렇게 살더니 나병 걸렸어. 저렇게 문란하게 살더니 에이즈 걸렸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12절에 제 마음을 아리게 했던 표현이 있는데 멀리 서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슴 한켠을 아리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도 고백했는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리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자기 아빠도 아닌데 밥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애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저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멀리 서서 그것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저의 마음은 항상 아리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경계선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 비루한 인생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예배 공간을 물리적 공간이라고 이렇게 여긴다면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딜까요? 이 은혜의 이 공간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선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위기로 야기된 부부 갈등으로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린 데까지는 하겠지만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오늘 밤이 끝이다. 결별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친구는, 우리 친척은 없는지. 교회 가도 나를 죄 많은 나병 환자라 수군거리는 것 같고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못한 것 같은 이질감을 느끼는, 나도 인간관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해내고 싶지만 멀찍이 떨어져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탈북 청소년 MK 자녀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들을 추적해보면 그 바쁘신 와중에도 세리, 창녀, 고아와 과부 등 세상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접받기 좋아하고 좀 깔끔하고 고상하고 만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뭐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나를 지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게 사셨는데도 이렇게 고집스러우실 만큼 경계선에 몰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우선의 사랑을, 그것도 단회적으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베풀며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신데도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치게 하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그 사람과 한 시간만 얘기해도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 번, 두 번 만나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매달, 매년, 10년째 그런 것들은 보통 원동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치지 않게 그 땅끝에 있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했던, 사랑을 베풀게 했던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사명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뭐에서요? 사명. 여러분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던 세리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해주셨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사명이 잘 요약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가든 잃어버린 자들이 먼저 보이셨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은혜에서 배제된 잃어버린 자 같은 그자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할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최우선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한 낮고 천한 자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이시고 몸소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대학 나오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 오늘 본문 재밌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의 순서에도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사명을 강조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나와요. 지명이 세 개 나오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어디가 가장 북쪽입니까? 여러분 성경대학 수료한 분들 다 나오세요. 그래서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예, 그래요. 가나 쪽 고래 사주세요. 예해부. 그래서 가나,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 북쪽이 있고 사주세요. 사마리아는 그 남쪽에 예해부, 예루살렘이 가장 밑에 있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셨던 그곳. 예수님의 최종 사명은 바로 십자가 대속 사건임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가실 수 있지만, 잠시 여행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십자가 대속적 사랑의 죽음이라는 그 사명에 올인되어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먼저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십자가 대속이라는 자신의 사명에서 눈을 뗀 적이 없으세요. 사랑할 만한 자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마감이 됐는데 아, 이 사람이랑 나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물론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한 명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 사랑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할 만하고 관심 가지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의 사랑 아니고는 사랑받을 기회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우리의 사랑이 마지막 사랑일 수 있는 그런 경계선에 몰린 것 같은 처절한 인생들에게 계속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던 것이 예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사랑 담기 원하는 우리 또한 이렇게 소외되고 힘없고 낮은 곳에 거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함께 힘써 봅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들어도 함께 베풀어 보고 함께 흉내라도 내어 봅시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 사랑의 본질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또한 내가 저는 지금요 남 돌아볼 그런 에너지가 없을 정도로 저 힘들어요. 예,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만 얘기하면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오시면서 저의 이런 설교들이 숙제처럼 여겨지고 내가 지금 선 끝에 비틀비틀 있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 있다면 주님이 그분을 위해 오늘 말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특별한 관심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큰 위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10명의 나병 환자, 섬끝에 몰린 자, 사람들 다 무시하는 자, 그들이 멀찍이 서서 외치는 것도 나는 결코 무시하지 않았듯이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기도 제목을 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은 다른 영역이라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게 합니다. 문둥병자 10명 모두 출발점은 첫 출발점은 좋았어요. 우리 13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13에서 14절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문둥병자를 모두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문둥병자 치유하실 때도 직접 터치하셔가지고 치유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멀찍이 서서 말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떤 방법론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1000번 하면 방언 받습니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문둥병자를 모두 치유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레위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예수님의 처방은 문둥병자가 완치된 후에 행하는 레위기 규례예요. 지금 문둥병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 문둥병자는 자신의 몸이 낫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어요. 14절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처음에는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이 출발하자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여리고 그 요단강 건널 때도 이렇게 내 뒷자. 그러니까 열 문둥병자의 믿음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좋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딛은 거예요. 열 사람 모두 병이 낫기 시작하는 첫 징후를 보기 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늘 새벽 예배 때 강조하죠. 크리스천은 항상이라는 배지와 끝까지라는 배지를 달고 있어야 돼요. 처음 반짝 헌신하고 처음 반짝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항상 끝까지 이 열 문둥병자 모두 항상 끝까지라는 배지를 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좋지는 못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야기의 결론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한 문둥병자에게만 영혼 구원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깨끗함이랑 영혼 구원을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치유 사건들을 볼 때 치유와 구원이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설명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분리해서 설명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한 명에게만 영혼의 구원이 선포된 거죠. 이런 일들이 사복음서에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적잖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었죠. 이단 교주 이만희, 박태선 등도 한때는 기독교 믿음 안에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 이단 괴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나에게 뭔가 카타르시스 떨어지는 걸 줄 때만 환호하는가? 아니면 쭉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가? 예수 복음을 우리의 욕망과 목적을 달성시키는 수단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막, 뉴성막 이 특별한 시즌에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떠나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믿은 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예사로 듣지 마세요.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가 중요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나서. 열 문둥병자 다 치유되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런데 병이 나오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고 물질이 회복되면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 지난주 양승구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병 낫기 전에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소홀해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병이 나은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병의 치유, 물질의 회복이 반드시 영혼의 잘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합시다. 축복이 책임으로,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해방은 10명이 다 경험했어요. 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한 명에게만 주어졌습니다. 10명이 다 은혜 받았는데 구원은 한 명에게만 선포됐어요. 이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접하나 구원받는 자는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몇 프로가 천국 갈까요? 이런 거는 위험한 질문이죠.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영혼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단지 침묵 도모나 육체적 치유 장소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교제와 문제 해결은 마음 문을 여는 접촉점일 뿐이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으로 영접할 때만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사랑 목자, 헬퍼 등 리더 등은 무엇보다 사랑 방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열리면 교회 오고 닫히면 교회를 떠나고 예배도 그렇고 그게 아니죠. 정말로 저 영혼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 감사가 클래스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열쇠라는 교훈이에요. 뭐가? 감사가. 여러분, 백문일답 시리즈 설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중보하는데 답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답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저에게 다 얘기 안 했지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셨죠? 백문일답 답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십시오. 그런데 뭐가 클래스가 다른 인생을 연다고요? 감사. 감사. 다른 거 다 시도해봤는데 계속 막혔어.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 최근에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내 입술에서 찬양이 없었구나. 그거 느끼신다면 그거 일주일 동안 적용하시고 클래스가 다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자 누가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소개한 다분한 의도가 있어요. 우리 15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수용하기에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용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늘 모범적이고 늘 저 사람이 대표겠지. 특히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10명 중 한 명만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데 그가 바로 유일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읽기 불편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늘 돌직구를 던지세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제대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에요? 단일 혈통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수르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수치였죠. 점잔 빼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사회에도 그런 스승인데 혼외자가 있다. 비밀로 혼외자가 있다. 그 혼외자를 어떻게든 청문회 때 감추려 하고 자신의 승진에 걸림돌과 수치로 여기는 감정이 바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저런 개 같은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마리아인만이 긍정적으로 그려져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9명 사마리아인은 매우 망덕했는데 유일하게 유대인 한 명만 감사를 표했다. 이런 내용이면 좋겠는데 정반대예요. 늘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칭찬받은 그 사람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상급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편하고 서로 편하고 고개를 숙고 끄덕이겠는데,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건요, 선한 에이즈 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 우리 교회 오면 말은 안 하더라도 얼마나 문란하게 했으면 저 정도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선민이라는 명목만을 소중히 여기며 교만히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의 표현이 참으로 재밌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처음에는 이 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마리아인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똑같이 써도 되는데 누가가 굳이 이방인이라 쓴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반대 개점의 유대인들이 피할 구멍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은 이방인과 대조점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더욱 명확한 포커싱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설교야, 이거를 막으려고. 유대인과 반대되는 이방인, 그 반대 유대인, 너희들이 다 해당하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십시오. 감사가 무슨 성품과 태도 이런 거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연결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과 연결된 거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께 나아옴으로 결국 유대인에 앞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죠. 18절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 있어요. 원어로 보면 왜 이방인 외에는 10명 중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느냐는 예수님의 통탄해 하시는 반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거룩한 상상력이 일어나더라고요. 천국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상상됐습니다. 이분은 마땅히 올 거라고 생각되었는데 왜 보이지 않지? 만약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왜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나의 눈에 발견되지 않느냐? 통탄하시며 반문하시면 정말 큰일이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지 못한 9명의 유대인과 구원받은 한 명의 이방인의 차이는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했어요.
정밀한 상벌 체계로 오해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선행을 물질적 축복으로 보상하시고 죄는 가난, 질병, 기형, 재난으로 벌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철저히 give and take예요.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감사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받은 거야. 그 사람은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병이 들었을 땐 자기 죄 때문에 그랬고 병이 나았을 땐 내가 뭔가 선한 거 했으니까 give and take, 감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늘 있는지 감사가 없는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홉 명의 문둥병 유대인들, 그들은 죄를 지어 문둥병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치유를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야 마땅한데 give and take의 그들의 관점 가운데는 뭔가 받을 만한 선행을 내가 했으니 이런 보상이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 본문 앞에 머무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응답 받고 처음에 감사하죠. 그런데 좀 지나면 아, 내가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라도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으니 그들이 이해는 돼요. 여러분, 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는 이 예수는 이단아같이 여겨졌습니다. 그 예수랑 자기랑 엮이면은 자기가 피해볼 수도 있겠다. 자기는 제사장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그동안 나병 걸려서 가족들 절대 못 보고 살았는데 낫으니까 가족들이랑 있다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나은 것은 그래도 내가 뭐 잘해서 나은 걸 거야. 그 예수라는 청년 우연일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일단, 그러므로 감사는 즉각적으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하지만 이방인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벌레만도 못한 이방인 문둥병자인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음을 감사하여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는 행위가 없으니까, 칭찬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매주 예배에 주일 성수 한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완주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볼 때는 저 성 끝에 있는 것처럼 늘 여겨졌던 사람이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나에게는 건덕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러 온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음을 감사하여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된 사람이 저 로열 패밀리 그 형제들이 아니라 혼외자 같은,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는 선한 에이즈 환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인간 말종의 사마리아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평가, 이곳에서 누가 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감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느냐는 것이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듯 감사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야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피 바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오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모두는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난주 양승구 목사님도 그러시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정도였다고 애둘러 표현했지만 본인도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선끝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선끝에 있었던 아슬아슬하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회복되었어요. 우리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잘 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계속 그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인생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그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감사 차이입니다. 감사 차이. 오늘 설교 듣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풀릴 듯 하지만 여전히 힘든 분들 실천해 보세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그 중국 청년들이 한국도 500원이라도 매주마다 감사를 표현했듯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런 선한 습관들을 교육시키십시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클래스가 다른 회복을 이번 주 안에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자 수영로 신문에 서울로 교회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앱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 2개월여 동안 성막, 뉴성막, 성전 귀한 예배 시즌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뿐이에요. 마침 교육관 3층이 비어있고 또 마침 창업센터 2층이 비어있고 어떤 동료 목사님께서 기사를 읽더니 서울로 교회는 조용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선포한 대로 다 되고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도 작정하면 끝나기 전에 다 열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감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도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에 응원 상자를 보냈죠. 대구 칠곡 개척교회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교회 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착한 헌금을 서로 나누었어요. 코로나19로 가장 고통스러워할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어느 교회도 시작하지 못했던 컴패션 썬데이 예배를 드렸고 후원자를 약정했습니다. 예배 장소가 불비해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릴레이 금식, 369 기도 등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청년들은 예배 준비를 위해 누구보다 일찍 와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무엇보다 감사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그 일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 서울로 공동체, 우리 청년 한 명이 하는 것도 다 셈하시고 계십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 우리가 서울로 교회의 간증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간증도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아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감사로 문제가 풀리는 경험, 감사로 클래스가 다른 인생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